투원자입니다. 오늘은 곤충 사육과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곤충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말쯤에 지금 제가 곤충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타는 지금 소형종으로 할 듯합니다. 소형종이 지금 이렇게 많이 키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소형종을 샵으로 해보고 싶고 또 소형종을 좀 더 이게 보편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키우시는 사람들이 많게 또 잘 키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소형종과 관련된 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일단 저의 지금 사업 지금 현황, 저의 소형종 그런 전문화 샵 사업의 현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저는 산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산란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란 양이 좀 저조할까 싶어요. 겨울이라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지금 한 세트당 30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산란 해체글은 다 올릴 예정입니다. 판매 예정인 종류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로 털보왕 사슴벌레, 두 번째로 꼬마업조 사슴벌레, 세 번째로 큰 꼬마 사슴벌레, 네 번째로 홍다리 사슴벌레,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고 애사슴벌레. 이렇게 소형종을 좀 중심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넓적 사슴벌레, 왕 사슴벌레, 뭐 녹 사슴벌레, 열분털 사슴벌레 여러 가지 다 판매할 예정인데 이런 개체들은 좀 제가 따로 혈통 같은 걸 유대해서 간간하게 그냥 가끔씩 이렇게 판매를 할 예정이고. 주로 판매하게 될 건 진짜 소형종 샵, 소형종 샵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지금 개체수 문제로 아까 개체수 문제를 좀 했는데요. 제가 지금 또 채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지금 꼬마업적 사슴벌레도 그렇고 큰 꼬마 사슴벌레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한 종류당 예상 개체수가 800두에서 한 600두 사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 내로 그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뭐 털보왕 사슴벌레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런 종류들은 꼬마업적 사슴벌레는 좀 산란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채집해서 판매하고 또 그 채집한 개체를 누대해서 피석금을 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채집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런 개체는 그렇게 해결하고 또 여기 보시면 진짜 산란 스틱 많죠. 되게 많습니다. 여기 안쪽에 더 있어요. 지금 이게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고 이불을 덮어놨거든요. 안 쓰니까. 그래서 지금 한 30세트 정도 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설명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라 설명을 많이 못해드렸네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 관련한 영상도 꾸준히 계속 올릴 거고 그 사업이 또 완성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또 걸릴 듯 합니다. 제가 이 샵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유튜브에서 계속 올릴 거고 꾸준한 그런 활동을 할 듯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채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